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가장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지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들, 유튜버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거 많이 참고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당연하죠. 뭐 영업 비밀이기도 할 테고, 뭐 그거 알려주면 유튜버들이 뭐 그런 식으로 공략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아마 자기들도 아마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딥러닝 이런 기술로 통해서 점점 그런 알고리즘이 진화해 가니까, 이제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도 그 진화하는 방향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의 추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무슨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들이다 보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추측을 하긴 하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또 연구 조사서가 하나 나와 있어서, 이분들은 좀 그래도 뭐 자료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종의 뭐, 이것이 천기누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뭐 천기누설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도 굉장히 큰 참고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여러분하고 지금 처음 펴봐서 이제 같이 검토해 보는 거니까, 저도 지금 거의 뭐 라이브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또 생생하고 재미있죠. 한번 좀 비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기 여러분 그 자료는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홈페이지 가시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이라는 그런 지금 연구조사서가 나와 있어요. PDF 파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거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 같아요. 출처 밝히고 상업적으로 이용 이 금지되어 있고, 변경하지 않도록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1919년 11월 30일이니까 지난달에 최신에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조사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널리즘이 중심이 돼 있으니까, 언론의 어떤 그런 거, 어떻게 추천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정도까지만 알아봐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 보시면 벌써 메모장은 나중에 하고요. 보시면 이 정도만 알아봅시다. 일단 보시면 논문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 제기에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문헌 연구 뭐 이런 거 알아볼 필요 없죠. 뭐 콘텐츠 이용 현황 이거 뭐 엄청 방대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알아볼 필요 없고,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중요하니까 요거를 알아, 이거 중점적으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쵸? 이거. 그리고, 유튜브 개인화 필터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보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유튜브 추천 영상 수집 및 결과 분석.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분석한 그런 건데, 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쵸? 우리는 그 결과만 알면 되죠. 뭐 그쵸? 자세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도 유튜브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알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연구 결과 요약 정도까지만 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2번에 2장에 2절, 3절이 중심으로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논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조사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 제기를 한번 봅시다. 문제 제기. 잠시만요. 이거 좀 작네. 2006년 등장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는 13년이 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간 중 하나다. 사이버 공간 중 하나죠. 다 초등학생들도 지금 유튜브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튜브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좀 보면은 동영상을 하나라도 등록한 사람의 수가 1억 100만 명이고, 그다음에 13억 개의 동영상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연도별, 그리고 또 연도별로 유튜브를 관련해 기사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여기가 특이점이네요. 그죠? 한 16년부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 기간쯤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유튜버가 되는가에 대한 동영상들도 아주 진짜 많이,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이제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콘텐츠 유통의 주주가 된 배경에는 여러분 경제적 여유 뭐겠습니까? 역시 그거죠.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격이 1000명, 구독자 1000명 이상의 구독 시간 4,000시간 1년 내에, 그쵸? 구독 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면 수익 창출 허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무슨 뭐또 사례가 나오겠죠. 무슨 보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람튜브 같은 거,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것들 엄청나게 그거죠. 이런 기사가 쏟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등록한 모두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저 보십시오. 저 별로 조회수도 안 나오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띄워주지도 않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냥 제 삶의 기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수익이 나오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익을 얻으려면 유튜브가 어떻게 자신의 동영상을 추천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등록된 동영상의 절반 정도는 조회수가 350회 미만이며, 그렇죠. 90%는 11,000회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등록된 동영상의 90%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죠. 인기 있는 소수의 영상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그래서 어그로성 썸네일 그런 거 보면 대부분 그 유튜브 이렇게 키우는 법 보면은 첫 번째가 썸네일하고 제목 잘 만들어야 된다, 어그로 끌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상을 보라고 추천하는데, 여러분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영상을 어떻게 일일이 인간이 다 판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천은 사람의 직접 조치보다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근데 수많은 요인을 복합적으로 개선해야 하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맞춤 동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무슨 추천수가 높거나 조회수가 높은 거나 그러면은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질 낮은 동영상이고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부류의 동영상인데도 막 뜨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이탈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인지 범위를 넘어설 만큼의 홍수처럼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동영상을 거르기 위해서 컴퓨터가 추천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건데, 유튜브의 최고 상품 담당자인 닐 모하니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 시간의 70%를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추천 동영상을 보는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은 명예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딱그 사람이 볼수 있게 그렇게 추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영상을 추천받으면 오랜 시간 동안 볼 테고, 또 만약에 광고가 붙어도 볼 테니까, 그쵸? 그래서 추천의 효율성은 해당 이용자가 그 영상을 실제로 봤는지 여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그 영상을 실제로 보고 얼마큼 봤는지도, 지속 시간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선호를 우선시하다 보면 또 자주 보는 영상 위주로 추천하게 돼서 계속 비슷한 영상만 반복 시청하게 되는 토끼 굴 현상에 빠지게 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것을 보면, 뭐, 우파 유튜버들의 것을 계속 막 그것만 보게 되는, 이제 우파 성향의 사람들, 좌파 영상만 보게 되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계속 그 어떤 정치적 편향성, 확증 편향성에만 계속 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제 그러한 것에 또, 사람들이 또 그거죠. 그 반발을 하게 될 테니,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알고리즘이라는 게 좀 복잡해질 수 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한 개인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유튜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시청성향이 추천 시스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이 관여하는 동영상이 더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동영상 생산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그와 비슷한 동영상을 더 만들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토끼굴 현상 계속해서 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유튜브의 어떤 유튜브의 그 아까 전에 최고 뭐라고 그러지? 최고 상품 담당자 닐 모아는 유튜브 토끼굴 효과는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많이 봐서 그렇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은 필연적으로 반향실, 반향, 에코 체인버, 그렇죠? 그러니까 반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메아리가 들리는 그런 실내 방 효과와 필터 버블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여과의 어떤 거품 이런 건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뉴욕타임스는 유튜브가 어떻게 브라질을 과격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를 지적했다. 편향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유튜브에 여성 및 동성애 혐오 컨텐츠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걸러내느냐에 대한 이제 이런 나오겠죠. 그러한 이제 저기 필터들 알고리즘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 과정에서 유튜브의 추천, 그러니까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뉴욕타임스는 이 과정에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마테우스 도밍게스라고 하는 이 브라질의 어린애겠죠? 16세 소녀는 유튜브에서 기타 연주에 관련된 영상을 찾는데 알고리즘에 따라서 추천된 볼소나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보게 돼서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특정한 정파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에서 영상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글쎄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좀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그로성. 그렇죠. 현재의 기술로서는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람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물론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문제가 된 영상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키워드가 일치한다든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 등을 이유로 우연히 선정적 내용을 접하게 되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 관련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선정적인 거 저도 많이 클릭했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그러면 낯 뜨거운 썸네일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요인에 따라서 추천되냐 이런 것. 아, 그리고 혐오 영상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게 되면 정말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유튜브 최고 경영자가 여성이시군요. 수잔 워저스키라고 하는 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그래서 유해 및 혐오 콘텐츠 차단을 위해서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대요. 사람이 다르기엔 너무 크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이러한 혐오 콘텐츠 차단을 위해서 몇 명? 만, 1만 명 사람 이상의 사람을 고용한다고. 이것도 대단하네, 그죠? 어. 어쨌든 그래서 1분기에만 830만 개의 유해 및 혐오 콘텐츠를 삭제했는데 75% 이상은 우리의 인공지능이 알아서 삭제한 것이다. 자동으로 삭제된 영상의 대부분 조회수가 1이 되기 전에 삭제됐다. 대단한 알고리즘이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거. 그죠? 어,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어떤 텍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검토하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서 삭제하는 거겠죠? 영상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영상을 예, 선정성이나 아니면 혐오 콘텐츠 같은 것에 예, 관련된 그러한 영상 추출 기능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CEO가 누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죠. 삭제해야 하는 콘텐츠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콘텐츠 사이.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냐. 그렇죠? 누가 알려준다면 실행이 훨씬 쉬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은 아, 나 우리도 잘하고 싶어. 좀 우리한테 좀 알려줘 차라리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 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유튜브 이용 현황, 추천 알고리즘의 계략적 작동 방식, 정밀한 작동 방식을 자기네들도 모르게 아무리 연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렵겠죠. 그 사람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이야기하는 필터 버블 등의 문제, 유튜브에서 실제로 어떤 영상들이 추천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폭넓게 분석된 적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니까 이리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문헌 연구, 이거는 제가 필요 뭐 이용 현황 이런 것까지 뭐 우리가 예, 막대하다 이런 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유튜브에 추천 알고리즘 어떻게 돼 있냐.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 절차 또는 규칙의 모음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규칙의 모음이죠. 규칙의 모음 여기 나와 있네요. 절차와 규칙,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의 모음이다. 유튜브에서 지금 추천 알고리즘이 그가 뭡니까? 어떠한 영상을 어떠한 딱 맞는 타겟팅이 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까가 이 알고리즘의 목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면은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이게 가장 그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평소에 자주 접하는 것은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유튜브 생산자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도, 영상 생산한 사람들도 이거 알고 싶어하는 참 하나의 어떤 황금 열쇠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오면서 필요성이 급증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용자로서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고 선택해야 하는 필요한 과정을 겪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 그래서 콘텐츠 기반은 콘텐츠, 협업 기반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서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저거네요. 그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네요. 이건 콘텐츠에 기반하는 것과 협업 필터링은 다르네요. 그렇죠? 협업 필터링은 다른 사람들 갖고 공유해 나가면서 어떤 그런 그 검토해 나가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콘텐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긴 행동 정보 또한 이용한다. 그렇죠? 어떠한 것을 클릭했는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얼마큼 받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언제 이용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페이지에 접속했는지, 얼마나 오래 보는지, 어떤 경로로 접속하는지,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천 알고리즘이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봤던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처럼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데, 그래서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이용자가 조회하거나 구매한 콘텐츠 자체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래서 어떠한 뭘 구입했다 그러면 그 구입한 물건의 특징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비슷한 것을 콘텐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이용자에게 최근에 발매된 클래식 음반이나 평소 듣는 음악과의 다른 음반을 권하는 식이다. 여러분 이거 그 광고 사이트라든지 쇼핑, 홈쇼핑 같은 거나 이런 거 가면은 인터넷 쇼핑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업 필터링은 이용자와 콘텐츠 사이에서 특정된 유사성을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협업 필터링은 콘텐츠 자체보다 이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들 사이에서 또 측정된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슷한 성향의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라는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콘텐츠 기반이고, 협업 기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유사성이네. 그죠? 그렇게. 그 기준이 되네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이용자가 베토벤의 음악도 함께 들었다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이용자에게 베토벤의 곡을 추천한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 두 개가 되어 봤을 때는, 유튜브에 다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다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죠?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진짜 중요한 것 같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유튜브에는 매분 500시간 이상의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서 매일 3천만 명이 방문해서 10억 시간 넘게 시청. 아, 어마어마하네요. 따라서 자동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야지 된다. 이건 계속 했단 말이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광고 수익을 추구하는 창작자들. 그리고 적절한 영상에 광고를 게시하여 높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광고주의 이득과 직접적으로 얽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황금 열쇠죠. 그렇죠. 만약 이걸 안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는 이를 공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연구자들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추천할 영상의 목록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일단 먼저 목록을 만든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황금 열쇠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추천할 영상의 목록을 만드는 알고리즘과 그 목록에서 추천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게 그거네요. 저기 그 예전에 그 바둑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둘 수 있는 수들의 그런 것들을 추려내고, 그렇죠? 거기서 또 순위를 정하고 그러한 알고리즘이 이거든요. 이거 비슷하네요, 그것도. 그래서 추천할 영상의 목록을 만들 때는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복합적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한 종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재생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 어떤 걸 보고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주제의 영상 또는 함께 재생된 적이 많은 영상을 모두 목록에 올린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금 이렇게 뭔가 클릭해서 그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추천되는 동영상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보십시오. 현재 재생하는 영상과 비슷한 주제 영상이니까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네요. 그쵸? 그리고 함께 재생된 적이 많은 영상, 이런 거는, 협업 필터링이네요. 그쵸? 이 두 가지 걸 통해서 모두 목록에 올린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이전에 어떤 영상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시청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것을 클릭했다면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그렇죠?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는지 등의 사용자의 사용 기록과 더불어서 사용자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추천 알고리즘을 지금 그거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커빙턴이라는 분이 지금 연구한 추천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추천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은 추천 목록 영상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예측해서 점수를 매긴다. 반응을 예측하는 또 알고리즘이 있구나. 알고리즘을 예측하는 사용자의 반응은 관여도와 만족도. 관여도는 이제 관여도, 얼만큼 관여하나, 클릭 여부, 얼만큼 클릭하냐, 조회수겠죠? 그 다음에 클릭한 후에 시청 지속 시간을 포함하네, 이거. 네. 이건 관여도,
이중 클릭보다는 시청 시간의 중요도가 더 크진데. 왜냐하면 어그로성 그 썸네일만 올려서 내용과 다른 경우 이러한 거죠. 사람들 시청 시간은 길지 않은 그런 영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 좋은 개설구들은 걸러내는 걸 내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는 그 조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분석하는 거 보면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나오잖아요. 저 시청 지속 시간. 이게 관여도를 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만족도는 거기에 좋아요라든지 아니면은 별 뭐 어떤 구독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추천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암시적 편향을 고려한다. 아. 추천 영상이 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표시될 때 사용자가 추천 목록의 맨 위 영상을 선택하는 행동이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아, 그게 그 영상이 좋아 보여서 클릭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단지 알고리즘 추천 목록의 맨 위에 있어서일 수도 있다. 그렇죠. 맨 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1번 뽑는다든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후자와 같은 암시적 편향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첫 번째로 노출되는 것만 가지고 계속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되는 그런 암시적 편향을 만약에 거기에 가중치를 주게 되면 그냥 별로 그렇게 뭐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만일 후자와 같은 암시적 편향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선호를 학습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냥 뭐 첫 번째 위치하면 무조건 그 많이 클릭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보다는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결과를 내놓게 되는 그런 안 좋은 피드백, 그죠? 그 어떤 피드백이, 악순환 피드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연구진은 높은 순위 영상의 가중치를 떨어뜨리고 이용자들이 추천 목록의 하단까지 내려가 클릭한 영상의 가중치는 높인다. 와, 여러분 이것도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높은 순위의 영상은 오히려 가중치를 떨어뜨리고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목록의 하단까지 내려가서 아 이것이 내가 볼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어떤 그런 시청자들의 어떤 그런 행위 있잖아요. 그러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알고리즘 수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관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외부에서도 추천 알고리즘을 알아내기 위한 시도가 당연히 황금 여세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중 채널 네트워크인 프레데레이터에서 일하던 배칠런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상들이 첫 한 달 동안 구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조회수를 얻어 성공했는지 분석했다. 이야,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높게 봤던 것은 시청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청 시간. 역시 관여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청 시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들께서 이런 방송할 때 보면 아, 유튜브에서 중요한 건 시청 시간이다. 시청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몇 분을 시청했느냐가 아니라 영상의 조회수와 영상을 본 사람들의 평균 시청 시간.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상이 유튜브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용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청된 경우의 빈도, 가장 이게 무슨 뜻이냐? 잠시만. 영상이 유튜브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용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청된 경우의 빈도, 해당 영상을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종료된 경우의 빈도,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 해당 영상을 시청한 정도, 그다음 채널의 업로드 빈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얼마큼 관여하고 얼마큼 만족도를 얻느냐에 대한 지표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채널에서 업로드를 하는지 이런 것도 본다는 얘기네 결국, 그렇죠? 여러분 유튜버 크리에이티브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세션 스타트. 영상이 유튜브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용자들에게. 영상이 유튜브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용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청된 경우의 빈도, 얼마큼
이제 막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그쵸? 어쨌든 그러한 거, 예,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평균 시청 시간은 영상의 전체 길이 대비 시청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상의 시청 시간이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가 길수록 추천되는 빈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분짜리 동영상이 있으면 다 시청해도 1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한뭐 10분이다 그러면 한 6, 7분, 뭐 8분 이렇게 되니까 영상의 길이가 좀 길수록 추천되는 빈도가 높아진다. 어느 정도의 영상의 길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상 업로드 이후 초반 30일 동안 평균 시청 시간이 8분가량인 비디오는 5분 미만인 다른 영상들보다 3.5배 정도 더 추천된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 시간, 시청 시간이 8분가량이 나오는 거 여러분 제가 영상 만들어서 알려보시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8분가량 나오려면 30분짜리를 만들어서 8분이 나오게 하려면 그거 사람을 8분 정도 그거를 집중하게 만든다. 이거는 거의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 이게 아까 그 재미 그질 높은 긴 동영상이 이제 첫 번째 어떤 하나의 추천에 그게 요건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인공지능학자 기염 샬로 를 주축으로 한 알고리즘 투명성 프로젝트에서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이 많이 추천되었는지를 순일명에서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영상의 목록은 뭐 여러 가지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같은 그런 저널들, 아주 유명한 언론사들을 비롯한 천여 개의 미국 유튜브 채널을 선정해서 기록이 없는 유튜브 계정으로 해당 채널들의 최신 영상을 시청한 후 추천되는 영상의 목록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좀 약간 처음 유입된 그런 사람들의 계정들 이런 것으로 추천되는 영상의 목록을 수집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그들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를 결정하고 조정하지만 끊임없이 바뀐다. 끊임없이 바뀌며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물론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알고리즘 투명성 프로젝트에서 봤을 때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2018년인가? 2월에 진행한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로 검색하든 클린턴으로 검색하든 추천 알고리즘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영상을 추천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런 알고리즘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신기하네. 네. 아, 뭔가 개입이 있었나? 어쨌든 뭐 그런 것도죠. 그다음에 퓨 리서치 센터는 2018년 중순에 구독자 25만 이상의 영어를 사용하는 14,509개의 유튜브 채널을 선정해서 해당 채널에서 영상을 하나 선택하고 그 이후에 추천된 영상 목록을 가져오고 또 재생하는 방식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17만 회 정도 시도해서 34만 개 정도의 개별 영상을 추출한 결과 재생링을 거듭할수록 어떤 콘텐츠로 재생을 시작했던 유튜브가 더 길고 더 유명한 영상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아, 일단 길고 유명한 영상이 반복적으로 추천된다. 누적된 어떤 그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 또 계속 추천된다는 것이라 퓨 리서치 센터에는 지금 그런 결론을 냈네요. 처음 재생 이후에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들의 평균이 12분 18초였다면 네 번째로 추천한 영상들의 평균은 14분 50초였다. 긴 동영상 대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맨 처음 시청한 영상들의 조회수 평균이 800만이었다면 첫 추천 영상들의 평균은 3천만 정도, 네 번째 추천 영상들의 평균은 4천만을 넘었다. 그리고 추천된 영상의 64%의 조회수는 100만 이상이었다. 오. 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클릭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또 그거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한다는 거고.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참. 그거네. 예. 기본적으로 길어야 되고, 일단 그건 당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해질수록,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추천되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죠? 예. 아, 참. 예. 그리고 또 버즈피드 뉴스에서는 또 구글 알고리즘을 탐색해 봤는데, 유튜브가 처음 몇 번은 주요 케이블 채널 뉴스 영상을 추천하다가 거듭할수록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는 채널의 영상을 추천하는 패턴을 발견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한 영상을 추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시청 시간, 역시 시청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들인데 그쵸? 참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요약해 보자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항상 하는 거죠.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를 유튜브에 오래 체류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즉시 다 광고랑 관련돼 있겠죠. 그렇죠? 광고를 보게 만들기 하기 위한 거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뭐첫 번째가 그거라고 얘기하면 또 조금 약간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조금 빈정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역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끌 만한 것을 추천하는 거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완화되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유튜브에 오래 체류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역시 뻔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기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지금 이런 어떤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어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8분 이상을 잡아들 수 있는, 시청 시간을 8분 정도를 잡아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집중도와 정보와 흥미도를 가진 컨텐츠를 생산해 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유튜버 분들의 그런 주장도 맞지만 사실은 가장 오소독스하게 전통적, 정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연한 얘기가 진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 개인의 선호에 맞는 영상과 다른 이용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영상을 추천한다. 아까 전에 그 필터링 두 개를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유튜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영상의 내용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냐? 그러면 아직까지 그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비판과 추천 알고리즘 비판. 예. 그럼 유튜브는 영향력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끊임없는 비판을 달고 있다고 받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영상. 아,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 영상에 오래 붙들어두기 위해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영상처럼 짜증을 유발하는 영상을 추천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은 그런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줬다고 추천까지 한다는 거. 그쵸. 뭐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저도 어떤, 뭐, 특정한 그런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걸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뭐, 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올렸는데, 아, 뭐 이게 뭐야? 이렇게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2017년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애니메이션들이 어린이 영상으로 분류돼서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엘사 게이트.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거죠? 무슨 뭐, 아동용 콘텐츠에 대한 그런 기준도 생기고, 그죠? 굉장히 그, 엄격해졌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그죠?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극단주의자들이 막 자기 막 모집하는 거, 회원 모집하는 영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거 보고 뭐, 어디에 갔다, 뭐 가입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되었다, 이런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지가 있는 영상에도 광고가 붙어서 채널의 운영자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또 보면 뭐, 다른 나라 국가의 방송 같은 거를 뭐, 무단으로 가져와서, 그죠? 그걸로 막 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거를 막,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광고를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유튜브에서도 타격이 되니까 그쵸? 네.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개구충제가 암을 안치했다는 것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그거 별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런 걸 확산시키느냐라고 하는 거 그쵸?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쵸? 네. 다시 그 개인 필터의 문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구성, 이것을 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한번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좀 이런 것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원리들이니까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영상 데이터는 뭐 수백만 개나 뭐 많게는 수천만 개까지 될 수 있겠죠. 그, 같은 주제라면, 예를 들어서, 뭐, 주제에 따라서 엄청난 수의 영상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후보군을 생성하는데, 그때 이제 후보군을 생성하는 것 중에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 시청 시간을 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수백 개로 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에 노출시켜서 이제 그 순위 동영상으로 추천하게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영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 영상이 과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가장 큰 기준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8분 이상. 그죠? 8분 이상 시청 시간이 지속되는 동영상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광고주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러한 알고리즘이 들어가겠죠? 광고주한테 적합한지. 예. 그니까 광고주한테 적합하다는 것은, 그니까 퇴폐성이 있거나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되는 동영상들이겠죠? 그니까 뭐, 될 수 있으면 논란이 안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압력을 넣겠죠.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광고주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혐오 콘텐츠에 그 광고가 나갔다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회사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 특성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마 개인의 어떤 진짜 더 정밀한 알고리즘이 필요할 테고 아마 인력도 이런 데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알고리즘과 더불어 아마 인력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후보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알고리즘에 또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시청 시간은 적어요. 그런데 압도적인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클릭수가 많다던가 이러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후보군이 될 수 있겠죠. 기타 후보군의 그것도 기준도 사실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커빙턴이라는 분이 추측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어떤 모식도인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순 없어요. 하지만 대충은, 이러한 것들은 아마 대충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어떠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정확한 것들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데 대충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역시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혐오
혐오라든지 이런 컨텐츠는 이제 굉장히 배제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배제가 되어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 이거는, 그러니까, 만고의 진리인데, 사람들이 어떠한 영상을 보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 관심도를 끌게 하려면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그로를 끄는 썸네일을 쓰더라도 거기 안에 있는 그 컨텐츠가 그 어그로와 완전히 그 달라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도록 그 썸네일을 만들 때 그 썸네일과 연관되는 영상들이어야 하고 적어도 사람들이 무릎을 한두 번 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상은 추천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황금 열쇠를 참 그거 지금 획득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잘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서가산이었고요. 예. 이 동영상이 볼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마저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동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